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절에 어떤 신도님들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재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전혀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그러한 분들도 또한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과 고통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란 도대체 뭔가? 이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보더라도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고통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은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카는 우선 어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빨리어로는 두카, 즉 힘이 든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의미는 힘이 든다. 빨리어로는 두카. 그래서 한문으로도 힘들고 자를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힘이 든다라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두카가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여덟 가지의 그 고통으로 나누죠. 그래서 사고팔고라고 하기도 하고 네 가지의 고통, 여덟 가지의 고통, 생로병사,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 그리고 또 구하고자 하지만 구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우리 오원 자체가 바로 고통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팔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서는 우리의 이 오온이 왜 그러면 고통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오온 아시죠? 다들 색수상행식입니다. 이 색은 바로 이것이 물결과 같고, 그리고 수는 느낌입니다. 느낌은 바로 물거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어났다가 그냥 확 이렇게 파도에 부딪히고 사라지는 바로 물거품과 같고, 그리고 상은 생각이죠. 이 생각인데 이것은 바로 아지랑이, 봄날에 피어나는 아지랑이도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실체가 없이 바로 아지랑이와 같고, 그리고 행은 바로 의지인데 이 의지는 바로 파초와 같고, 식은 인식인데 이것은 바로 헛개비와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온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오온은 왜 생기느냐? 바로 우리가 12처설, 제가 아한경교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육근과 육경이 바로 오온입니다.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색수상행식이나 육근, 육경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이나 귀나 코나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물이라든지, 그리고 소리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맛, 이것이 바로 육경입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경은 오온이라고 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하셨죠. 삼법인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도 바로 일체가 계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체가 계고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이 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오온이 고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초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물결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이렇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숫다니타파에 보면 수행자, 정진력의 말이 있습니다. 이 수행자가 비둘기와 까마귀와 뱀, 사슴한테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항상 시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둘기는 항상 이승에 대한 욕망에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뱀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난다, 성낸다, 그리고 사슴은 바로 불안과 공포를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수행자 정진력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괴로움의 뿌리를 모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괴로움은 모두 업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업을 끊어버린다면 괴로움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아란히 되고 모든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이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은 또 왜 생기느냐? 바로 현상과 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현상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육건과 육경이 끊임없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명과 무지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무명을 없애버려도 바로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을 우리가 계속 헤매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윤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래서 어떠한 괴로움이든 이 탐진치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바로 숫다니타파에서 정진력 보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성되어진 것, 만들어진 것, 태어난 존재는 괴로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업에 따라서 생겨지고 그 업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다시 왔고 그리고 우리가 아라한이 되어서 이 업을 끊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윤회의 사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부처님의 괴로움의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끊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승제에 잘 나와 있죠. 바로 팔정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팔정도를 수행하고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이제 모든 이러한 고통과 윤회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업의 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업에 관한 이야기고 괴로움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경전에 보면 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촌장이 부처님께 괴로움에 대해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 촌장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그 보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나 사랑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촌장이 세존이여 생겨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촌장님께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촌장이여 그러면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포박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거나 그리고 모략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에게는 우울하고 슬픈 마음 그리고 불쾌한 마음 그리고 절망이 생겨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촌장이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그녀를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아직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녀가 바로 나라고 느껴지겠는데 어찌 제게 우울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불쾌감이 그리고 절망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처님께서 촌장에게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촌장 당신은 이와 같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떠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바로 욕망을 뿌리로 하고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있고 이 욕망이야말로 괴로움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탐진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지만 우선은 탐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 그 촌장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부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탐진치 눈으로서 보고 느낌으로서 보고 오온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12천화 오온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라고 촌장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괴로움은 부처님께서 여러 군 경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로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극복하고 행복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금 전 제가 그 천장과의 대화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욕망으로부터 괴로움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욕망은 괴로움의 원인이자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탐, 욕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경전상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참 생활하면서 지키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서 사실 자유롭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무슨 스님이 저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깨달은 자가 아니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비록 작은 일이라도 지금 나에게 행복한 일이 있다면 행복한 나를 만나는 일이 우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남과 절대 비교를 하면 괴롭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남과 비교를 할 때 자기보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행복합니다. 그죠? 지금 연세 되신 분들 밤이 되거나 새벽에 일찍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들, 그들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위에 저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만큼 돈이 많을까? 얼마만큼 행복할까?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감사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행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절대 남과 비교를 하면 비교하는 순간에 불행해진다. 고가 발생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나보다 못한 사람과 잘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번번이 시험만 치면 자꾸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고 입사 원서를 수십 번을 내도 떨어지고 난 도대체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일까?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은 비단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퇴사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도 굉장히 처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많은 상실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에게 우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요즘 젊은 학생들 우리 클 때보다 제가 공부를 할 때보다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 잡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것은 꼭 젊은 층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세대, 지금 현재 시대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꼭 공무원이나 월급을 받는 직장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꼭 해야 될 그 몇 가지 중에 각자의 자기의 개발 한 가지 기술 이상은 배워라 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겪는 이러한 괴로움들이 꼭 젊은 층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지금 현재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이 사회구조, 특히 AI가 생기면서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5G 시대지 않습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이 전송됨으로 해서 앞으로 무인자동차가 나오는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견을 가지고 현명하게 이 현실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현실에 공무원이 비록 최고인 것 같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피고 잘 찾는다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월급 받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현실에 속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마치고 시험 치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은 항상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재행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지금 현실에 속지 말고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월급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꼭 그 길만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훨씬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난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그리고 또 좋은 직장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면 행복할 텐데 라고 속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돈이 많고 명성이 높고 그리고 좋은 직장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숙고해보는 시간도 젊은이나 저나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쯤 생각해보면 행복과 고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추상명사입니다. 둘 다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괴로움이라든지 행복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깊게 생각해 본다면 각자가 느끼고 있는 괴로움은 도대체 무엇이고 각자가 바라고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급격히 변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이 괴로움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스트레스, 왜냐하면 5G 시대가 도대체 뭔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도대체 앞으로 미래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많이 괴롭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그리고 직장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무인자동차만 만약에 나오게 돼도 택시기사, 버스기사 전부 다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차도 공짜로 줄 것 같습니다. 차를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자동차가 나오면 거기 안에 광고판을 크게 붙이놔 놓고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 광고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봐주면 이 차를 몇 년간 계약으로 5년간 하루에 2시간 이상 이 차를 운행을 하면서 이 광고를 봐주면 차를 공짜로 드리겠다. 이런 시대가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앞으로 차까지도 공짜로 받는 이런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의 원인, 욕망, 탐진치, 그리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위안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